반갑습니다. 저는 슬라롬 인스트럭터 황정석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선 이제 저희 포르쉐 파나메라 이제 이 모델에 여기 보시면은 하이브리드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레이스 크로노 다이얼에서도 E 모드가 네. 전기 모드 네, 그다음에 하이브리드 스포츠 스포츠 플러스 모드로 네, 조작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방금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내리실 때 2차지 모드를 해주시면은 전기가 가장 빨리 네 다시 저장이 되고요. E홀드 모드는 지금 현재 남아있는 전기를 홀딩 시키면서 나머지 발생 그 이후에 발생되는 전기들은 즉각 다 소모하는 모드입니다. 그리고 하이브리드 오토 모드는 차량이 알아서 이제 내연기관과 전기에 왔다갔다 하면서 이제 밸런스를 해주고요. E파워 모드는 이제 저희가 순수 전기로만 주행을 하게 돼요. 그래서 악셀을 이제 밟아보시면 무거운 부분까지만 밟으면 전기로만 가고요. 이제 그 이상 밟았을 때는 내연기관이 같이 작동하게 됩니다. 스포츠 모드는 이제 스포츠 모드로 바꾸게 되면 차량이 이제 댐핑도 조금 더 단단해지고요. 이제 악셀 반응도 달라집니다. 스포츠 플러스 모드를 놓게 되면은 이따 또 한번 다시 설명드릴 텐데요. 차고가 이제 가장 낮은 차고로 내려가고요. 이제 댐핑도 가장 딱딱한 댐핑 모드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하이브리드 모드로 주행을 하면서 이제 저희 슬라롬 코스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보시면은 첫 번째 코스 이제 슬라롬인데요. 좌측으로 진입을 할 거고요. 이제 나와서 이제 선회를 해서 저쪽에 이제 옵셋 슬라롬을 통과를 해서요. 밑에서 브레이크로 끝나는 코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차량의 가속 성능하고 핸들링 성능 그리고 이제 저쪽 선회 구간에서는 이제 코너링 성능도 좀 느껴보시고요. 마지막에 이제 이쪽에 옵셋에서는 조금 더 저속에서 차량이 급격한 움직임이 발생했을 때 안정성이 어떤지도 한번 보시고요. 브레이킹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하이브리드로 한번 출발하겠습니다. 네. 왼쪽으로 들어가서 슬라롬을 이렇게 그래서 이제 코너 돌아갈 때는 조금 천천히 돌아 나갈 거고요. 이제 라바콘을 치게 되면 항상 1초씩 가산이 됩니다. 그래서 안 치시는 게 더 기록에 도움이 될 거고요. 이제 옵셋 슬라롬입니다. 여기 이제 빠져나와서 라바콘이 이렇게 좁아지는 때 이 안에 정확히 정찰해 주시면 돼요. 이러면 이제 개치기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스타트 지점으로 가서 이번에는 스포츠 플러스 모드로 한번 조작해 보겠습니다. 이제 다이얼을 돌리시면 스포츠 플러스 모드로 놓게 되면요 차량에서 실시 높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PCM 메뉴에서 차량 주행에 들어가시면 현재 저희가 선택한 모드하고 샤시가 스포츠 플러스로 되어 있고 모드 스포츠 플러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댐핑이 불이 두 개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제 가장 딱딱한 세팅이 되어 있는 거고요. 세시 높이는 가장 낮음으로 네, 설정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스포츠 플러스 모드로 한번 또 주행을 해보겠습니다. 조금 더 차량이 좀 빨리 움직여도 많이 민첩한 네.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 하이브리드 차량이 이제 E파워 모드를 네, 선택해서 달려보겠습니다. 하이브리드 모드에 들어가서 이제 E파워 모드를 해서 전기로만 가보겠습니다. 여기서 PCM 메뉴에서요 E플로우라는 거 여기 보이시죠? 이걸 누르면 이제 저희 차량의 이제 에너지 흐름, 내연기관과 전기 에너지가 흐름이 어떻게 되고 남은 주행거리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고요. 여기 계기판에서도 이 다이얼을 움직여 주시면
네, 이곳에서도 에너지 흐름을 확인해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파워 모드를 한번 주행을 해볼 건데요. 차량이 전기만으로 어느 정도 움직임을 보이는지 한번 느껴보시겠습니다. 이 파워 모드 때는 네. 서스펜션 셋업은 일반 노멀 때와 같아지나요? 아니면 다른 게 있나요? 네, 이 파워 모드에서는 서스펜션 세팅은 노멀 모드로 세팅이 됩니다. 네, 이게 또 운전자가 이 파워 모드에서도 서스펜션을 또 따로 또 모드를 변경할 수가 있어요. 네. 네, 일단 기본적인 거는 노멀 모드로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행을 이제 한 분당 처음에 하이브리드 모드, 그 다음에 스포츠 플러스 모드, 마지막에 이 파워 모드로 한번 주행을 해보겠습니다. 저 지금 슬라럼 체험하고 있습니다. 지금 처음 놓은 모드는 네, 하이브리드 오토 모드고요. 지금 차고 있는 차는 4E 하이브리드 모델입니다. 아, 지금 너무 급작스러워가지고 지금 설명이 조금 느렸는데 네, 아무튼 정신이 없네요. 정신이 없어. 아, 지금 오즈 모드 떨어지고, 아, 미치겠네. 아우, 저거, 떨어지면 안 되는데. 아무튼 지금 4E 하이브리드. 네, 지금 슬라롬 체험을 하고 있고요. 맨 처음에 제가 탔던 모드는 하이브리드 오토 모드입니다. 다음에 탈 모드는 스포츠 플러스 모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탈 모드는 e파워 모드입니다. 네. 후! 제가 최근에 경험했던 포르쉐가 최근에 경험했던 포르쉐가 카이엔 4S였는데 4S 터보. 아, 카이엔 터보. 아, 지금 정신이 없어가지고 헛말이 자꾸 나오네요. 갑작스럽게 지금 운전대를 잡아가지고 아, 네, 이제 곧 출발해 보겠습니다. 출발해? 네, 출발하겠습니다. 확실히 스포츠 플러스 모드 넣으니까 이게 댐핑도 더욱 딱딱해지고 가속 반응도 완전히 다릅니다. 아, 이거 제동력 보십시오. 이야, 씨. 이게 살짝 굼뜨는 느낌은 들긴 들거든요. 이게 제동력 할 때. 아, 이제 e파워 모드로, e파워. 마지막입니다, e파워. 어후, 미치겠네. 그나저나, 저, 짐벌, 이 정도 충격에 고장나진 않겠죠? 아, 고장나면 큰일인데. 지금 저기 있는 모델은 파나메라 4S입니다. 이번에 모드 네, 바꾸셨어요? 예예. 네, 이파워 모드로 네네. 이번에 계측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계측 시작할게요. 네. 네. 출발하겠습니다. 아, 이런 뭐야 이거? 아, 잘못됐다. 아, 잘못했네요. 아, 이게 이파워가 가속 페달을 한 50%만 밟아야 되는데. 이게 제가 너무 많이 밟았네요. 아, 바로 내연기관이 딱 들어왔습니다. 아, 이런. 아, 이런.
잘못했네요. 잘못 탔어.